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며 그 속에서 어떤 의문을 가지는가? 어떤 질문을 해보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워요? 아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어야 뭐 여쭤볼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 그 비용을 채워주실 분 누구시라고요, 본인이? 네, 저는 얼렁뚱땅입니다. 얼렁뚱땅. 아, 얼렁뚱땅 씨. 그래도 들리지 말로는 지식인이라서 오늘 모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지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있길래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관심이 아, 인공지능에 관해서. 근데 그래서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이제 40대로 접어드는 나름 디자이너이자 공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에서 많이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존의 직업의 종말, 빅데이터에 의한 인간의 통제, 심지어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와 인간의 대결 등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언론들이 자신들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환상을 대중과 공유하면서 대중들을 세뇌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 당시 연일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인간이 졌다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거기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형식의 TV 프로그램은 마치 알파고가 터미네이터라도 되는 양 기계들의 반란에 의한 인류의 멸망을 걱정하는 SF적 상상력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에 의해 만들어지는 망상적 사고의 표현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부르짖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몇몇 분들의 강의는 생각 없이 쏟아내는 기자들의 기사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이스트 모 교수님은 인공지능 붐과 함께 최고 전문가로 여겨지는데 한 강의에서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에서는 연구원인 듯 보이는 남자가 아틀라스 로봇을 막대로 쿡쿡 찔러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고, 잠시 영상을 멈춘 후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중에 만약에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삼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청중들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네 인간들을 위해서 이 멍청한 박스 하나 집어주려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지금 보시면 좀 화가 난것 같지요? 이제는 짜증나서 아마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 같은데요, 바깥으로. 헉. 저는 유튜브로 강의를 듣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다시 그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구글에서 인수한 후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이종 로봇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자신들이 인수한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아틀라스가 숲속을 혼자서 어슬렁거리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섬뜩해했죠. 그리고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처럼 로봇 사피엔스 운운하는 광고인지 과장인지 알수 없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이월드의 한 기자는 이런 왜곡을 참을 수 없어 아틀라스 영상, 카이스트 교수가 강의에 사용한 영상의 장면들 조목조목 설명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라스 홍보 영상은 최상의 상태만 1, 2분 보여준 것이며, 심지어 일정 장면들은 리모컨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족 로봇이 균형을 잡는 능력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기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로봇 사피엔스 운운할 정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족 로봇이 외부 충격에 균형을 잃고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또 빨리 일어나는 수준 정도이죠. 이것을 인간이 로봇을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 같다거나 심지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등의 묘사는 로봇 인간화의 상상을 그냥 꾸며내는 말입니다. 사실 사기성 홍보 수준의 기술 설명은 의학 분야에서 더 심한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를 35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7년 초 가천대 길병원은 닥터 왓슨 온 온콜로지, 종양학을 의미하는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인간 의사 대 기계 의사의 대결 구도에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닥터 왓슨과 의료진 항암 처방이 엇갈리면 환자 왓슨을 따를게요, 이런 제목을 뽑더라고요.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암 진료를 하면서 인간 의사와 왓슨의 처방이 엇갈리면 대부분 환자는 왓슨을 따르겠다 하고 있다. 왓슨이 환자의 전자차트 기록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정말로 인공지능 의사를 이길 의사가 없겠다는 공포감이 든다. 의사들이 왓슨 처방에 맞서려고 집단지성 방식으로 여러 과의 의사들이 모여 협동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답니다. 가천길병원은 이런 광고 효과 덕분인지 몰라도 암 환자들의 또 다른 주요 진단과 치료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형 AI 닥터 앤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가천길병원에서 도입했다는 닥터 왓슨 시스템도 미국 병원에서는 이미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 시스템 도입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의 기초자료나 연구 정보의 축적 미국에 비해 거의 원시적인 수준에 있는 이 나라에서 한국형 AI 닥터 앤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유행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과학 연구비 따먹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은 이 나라에서 유행처럼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등의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분명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고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이슈들이기는 한데 왜 이 나라에서는 뜬구름 잡기 또는 또 다른 사기성 무엇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휴, 이야, 이 진짜 상당히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고급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고급스럽게 느끼시는군요. 네. 아, 이 둘리 씨가 역시 공룡티를 팍팍 내네요.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런 단어들을 쓸 때마다 항상 뭔가 호기심이 막 생겨요. 4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거든요. 네, 네. 얼렁뚱땅 씨예요. 네. 지식인이라고 오늘 모셔왔다고 들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아, 4차 산업혁명이란 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다들 AI 뭐 이야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게 뭔데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게 뭐 SF 로봇 영화 보이듯이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게 네 생활에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이 바뀐다. 그런데 뭐가 구체적으로 교육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나요? 그럼 사실은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안철수 분은 말했어요. 코딩 교육을 하면 된다고. 네.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코딩 교육을 했던 건 언제부터예요? 그거는 애플 컴퓨터 나왔을 1980년대에 베이직 프로그램 만들고 할 때도 다 코딩 교육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이 진짜 엄청나게 이슈로 부각되는 게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가 내가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렇죠. 초고속 산업 인터넷망과 스마트 고속철도를 이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뻥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왜요? 아니, 우리가 그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분을 지키는 거하고 그분이 뻥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안 내세웠어요? 대선 때 그분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수교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어요? 안 내세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안 내세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 대통령의 그 위대함은 공약에서 내세우지 않은 거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그게 그분의 특성이라는 거를 알면 뻥치는 거를 뻥쳤다고 해서 그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사실은 문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치 박근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막 뭐를 지켜라 뭐 이러면서 멍멍이 소리를 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극기 부대 같은 태극기 부대. 그렇죠. 근데 저도 문 대통령을 뭐 지키겠다는 분들이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걸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 근데 저는 그 3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뭐예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요?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3과 4의 차이예요. 의미가 별로 없다. 네, 문 대통령님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죠. 정치인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죠. 실제로 정치인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만한 보안한 소리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지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럼 전문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랬잖아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 근데 그런 일반인들이 그 기준이 다 훌륭한 정치인,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건데 라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막 펼쳐서 그게 말이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의 문제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야, 그걸 우리의 문제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서 탓으로 돌리고 안 돌리고 떠나서 일단 저들이 얼마나 희한한 멍청한 짓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속여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집단 4차 산업혁명이랑 빅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화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집단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산업을 하는 사람들? 빅데이터 산업을 하는 사람들? 그게 뭔데요? 기업인들? 기업인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딱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정책을 하는 떠드는 사람이 그렇죠. 아. 4차 산업혁명을 계속 떠들어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살아볼 만한 사람들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장사꾼이 붙는구나 여기에. 원래 모든 인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는 장사꾼이 붙었어요. 아. 뭐니뭐니 해도 돈을 벌려면 장사꾼이 붙어야지. 아, 이걸로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파충류가 장사를 할 때 뭘 팔죠? 저요? 네. 뭐 저도 4차 산업혁명으로 뭔가 달라진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면은 오!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혹할 것 같아. 오! 그러게요. 비어있는 사람도 뭐만 하면 딱 채워진다. 4차 산업을 이용해서 뭐 지금 우리 둘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칩을 머리에 칩을 이식을 해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요. 차라리 손등에다가 666 칩을 박아가지고 진짜 멸망의 시기에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식자분이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시도가 있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시도가 있죠. 예. 사이보그 이래가지고 네. 근데 그게 네. 칩에다가 빅데이터 많이 심어놓으면 뭐 머리가 채워진대요? 네 그냥 원하면 다운로드 받고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거는 이미 30년 전에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교육이 필요 없고 머리에 뭐 칩을 꽂고 대고 그런 그게 사실은 사이보그적인 환상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이물질이 침투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투입을 해가지고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근데
뭐 심박동기 같은 경우에도 쌓이고 그거는 심박동기나 네.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혈당 조절하는 체크하는 그런 걸 다는 거는 그거는 실제로 AI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Decision Making Assist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Artificial Intelligent라는 인공지능이라고 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뭐 이물질을 그 몸에 이식을 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 그럼 몸에 그거는 생체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생체공학적인 건데 근데 그게 왜 정신에 대한 거면 안 되는지 그건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 정신에 대해서는 네. 왜 안 되는가. 여기서부터 인간의 신체와 마인드, 바디 이슈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신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신체와 정신이 결합된 것인가.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4차 산업 혁명에서 기대하는 게 뭔지 지금 다 모르는 것 네. 같아요. 기대하는 게 뭔가요? 기대하는 거는 노동이 없어지면서 인간이 예술을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노동은 맞아요, 기계가 맞아요. 하고 노동은 기계가 하고 놀고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게 2000년 전에 로마 시민들이 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세탁기가 생기면 우리는 놀 수 있다 뭐 이런 아니죠. 그때는 세탁기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간 기계가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노예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기대할 게 없어요 저희는? 뭘 또 기대하죠? 기대할 것은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 무슨 친구? 친구 누구예요? 로봇. 아~ 로봇 친구. 그쵸. 이분 또 뻥친구. 세상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네. 내 얘기 다 할 수 있고 맞아. 내 얘기만 다 들어주고. 예. 그거 영화 허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예, 네. 그런 친구가 생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한테 상처받고. 근데 실제로 네. 친구하고 혹시 둘리시는 친구 있으세요? 또치. 도너, 네. 예. 또치하고 도너하고 친구로서 지낼 때 네. 어떤 부분에서 아 얘가 내 친구라 참 좋다라는 걸 느끼세요? 제 이야기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뭐 저를 위해서 밥도 한번 사고 또 그런 거 아닐까요? 남친 욕 같이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AI 로봇이 해준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허에서는 해줬잖아요. 네네네네. 허에서는 해줬는데 그 내 혼자한테만 해준 게 아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동시에 여러 명한테 해줬다는 거를 이제 주인공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네. 느낌을 가져요? 배신감이죠. 나만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거는 뭘 뜻하는 건가요? 그거는 AI 로봇의 특성인가요? 인간의 특성인가요? 인간의 특성. 인간이 어떤 특성인가요? 약간 소유욕? 그렇죠. 소유욕, 독점욕. 그랬을 때 AI 로봇의 존재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충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긴 것만 보더라도 혼자 살면서 시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위안을 얻잖아요. 술 마시면서도 시리랑 얘기하고 그게 뭐 허 정도는 아니더라도 점점 애완견을 키우듯이 대화할 수 있고 나의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친구 말고 어떤 뭔가 4차 산업하면 기술의 발달 뭐 그런 거를 기대하거든요 사실. 어떠세요?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동력을 이제 불필요했던 굉장히 네.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뭐 이런 스트레스 받던 일들 있잖아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맞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라 AI가 했을 때 자연언어로 처리가 가능했을 때 그런 일들을 AI 기계들이 대신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자동화되는 거랑 인간의 노동력이랑 어떤 게 더 싸게 먹힐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개발했는데 막 어느, 사고 어느 게 더 싸게 먹힐까요? 저 사실 인간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럼요. 그만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안 되겠네요. 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개발해가 장사하려는 사람이 처음에 시도하다가 다 망하게 되죠. 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우울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는 그렇게 비관은 아닌 것 같아요. 박사님 하시는 말씀.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4차 산업혁명이든 AI가 만드는 미래든 이런 거를 어떤 입장에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하나의 산업 형태가 변화해 가는 걸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뭐 인류의 네. 종말? 근데 그냥 산업의 변화로 보는 게 더 옳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이 산업에 따라서 바뀌는 걸 나타내는 거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이 인간의 이 마음이 바뀌고 인간의 성격이 바뀌고 인간이 로봇이 되거나 로봇이 인간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막연히 인간이 불안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기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간과 AI 대결이 될 거다.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인간을 공격할 거다. 이런 것들도 인간 사실 참 재밌는 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을 공격하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 멍청한 녀석을 한 대 지어박아야지 이런 마음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한 대 쳐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보통 감정이 폭발한다 그럴 때 실제로 저 사람이 미리 의도해가지고 나를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감정이 폭발해서 조절이 잘 안 됐어요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공격성이 표현되고 공격성은 나도 모르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히틀러 밑에서 그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사람은 전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503호 주위에 있었던 사람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가방 옮겨줬고 옷 배달했고 그리고 503호도 나도 순실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인류를 파괴하는 행동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하는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로봇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로봇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사전에 지시된 루틴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AI 이야기하고 알파고, 알파고가 왜 바둑에 적용된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바둑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아.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리실을 한 대 지어박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문제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오이 훌륭해요. 이거로 최소한 분리실은 알파고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된 거죠. 적어도 로봇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우리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본인이 휴전선을 넘어갈까요 말까요 할 때 넘어오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아 나는 언제쯤 북한에 가볼까요 라고 할 때 지금 오세요 라고 할 때는 그건 스스로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로 옮겨오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끌어들인 걸까요 김정은이 생각이 있었냐 네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생각이 있었을까요 네.
그럼 미리 그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게 움직여라는 루틴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생각이 없는 건가요?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뭘 뜻하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이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할 거고 행동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인가. 약간 일부의 모습을 보고 그런 뭐 상상을 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랬을 때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여기에서 내가 공격을 해야 될까요? 또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2000년 전에 내가 누구를 믿을까요? 묻는 그 수준의 인간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에 여전히 인간의 인식 수준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정치인이나 그걸 통해서 좀 뜯어먹어보려는 장사꾼들, 과학자들 이분들이 챙겨먹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사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 자기 챙겨 먹는 거를 막을 필요는 없죠. 잘 챙겨 먹도록 해야죠. 아니 다 지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건 잔인한 일이죠. 챙겨 먹고 저희만 손해보면 어떡해요? 챙겨 먹는데 네. 그들이 챙겨 먹을 때 내가 손해를 본다. 네. 그렇죠. 방향이 잘못 가서 저희가 엉뚱한 데 가서 막 헛돈 쓰고 있고 그러면 내 세금인데 엄청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구분을 해야죠. 다 각자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지 않겠느냐 또 내가 어디서 손해를 보거나 엉뚱하게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 부분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게 대체 뭘 이야기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네. 저희가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스몰 데이터만 가지고 찾을 수 없었던 어떤 특정한 네.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다? 훌륭하네요. 그럴 때 아까 일상생활에서 스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얼렁뚱땅 씨는 대체 무슨 데이터를 사용을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전화번호.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의 전화번호는 본인 스마트폰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대략 한 500개 정도. 500개! 네. 와! 그러면 500개 중에서 이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턴이 있죠. 있죠. 네. 그러면 스몰 데이터에서도 이미 패턴을 나름대로 발견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까 빅데이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몰 데이터와 달리 어떤 이 지식이나 자료의 패턴을 활용하는 겁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네요. 왜 이미 스몰 데이터인 본인의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부에서도 충분히 본인은 어떤 패턴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빅데이터가 뭡니까 설명할 때는 스몰 데이터냐 빅데이터냐 그게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 빅데이터의 가장 에센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앞으로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럴 때 아까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걸 이야기했죠. 핸드폰을 딱 보면요. 네. 빅데이터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네네.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어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고 어디에 방문했었고 이런 기록들이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어떨 때부터 어느 시간에 어느 식당을 방문했던 건 식당 주인이나 식당 셰프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본인한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죠. 네.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네네. 내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어느 식당에 갔다 안 갔다 그게 중요해요? 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겠네요. 이제 알겠죠. 빅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그 의미로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왔지. 마치 빅데이터만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떼돈을 벌고 대박이에요. 그거는 데이터 시스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기예요.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무지함을 저렇게 사기꾼들은 이용해 먹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냥 널 누구나 떠들어대는 뭐 식당을 어디를 갔고 내가 어디에 돈을 썼고 뭐 내가 이런 거는 근데 마케팅 입장에서 사업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의 삶은 그 마케팅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마케팅하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지 나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는 여기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아니 저랑 상관이 없네요. 제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는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결론이 나랑 상관이 없네요 라고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요. 상관 있어요. 어떤 게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얼렁뚱땅한테 질문을 해야지 상관이 없네요 라고 하면 공룡시대로 가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얼렁뚱땅님 알려주세요. 예, 예, 만약에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직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아, 내가 예. 몇 보를 걸었나 그 만보계 만보계 그냥 참은 돼요. 네, 만보계는 하루에 몇 보 걸었나 그리고 그 전날 몇 번 걸었나 기록이 없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1년 내내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미 이야기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얼렁뚱땅 씨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알긴 아는데 얼렁뚱땅 씨의 지금 고민은 본인이 마케팅하는 이 사업자들의 논리와 틀로서 빅데이터를 보지 진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시각으로서는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걸 지금 네. 둘리 씨한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오늘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겠네요.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는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얘가 전화번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몇 사람하고 통화했는가를 알 수 있죠. 네. 일주일 사이에 얼렁뚱땅 씨는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50명? 50명이면 하루에 7명 정도 통화를 했다. 8명이나 7명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빅데이터 수준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나누쌤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해더라도 그 정도 능력으로도 이미 파악을 하는데 하루에 7명하고 통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상당히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별로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죠. 제가 사실 그 정도 하거든요. 전화를 하루에 7명 이상하고 통화를 해요? 택배 아저씨 네 그렇죠. 식당이에요. 식당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쇼핑몰에 빨리 보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짜배기 전화는 한 두세 통. 그렇죠. 보통 친구랑 싸웠을 때는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네. 해야 되는 통화가 네. 7통 중에서 5통이고 네. 진짜 친밀한 감정을 공유하고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통화는 2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참 뭔가 분주해 보이나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렇죠. 네. 남자친구가 있으나 별로 남자친구와 정서를 교환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남자친구가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남친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남친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하루에 일곱 통화의 전화를 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하는 게 두 통밖에 안 되는 사람은 남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밝혀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빅데이터구나.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얼렁뚱땅시. 네. 근데 그거를 그 진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마케팅 뭐 사업자의 입에서 보는 빅데이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생활 속에서 이미 본인이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인간을 진짜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본인 진짜 지식인 맞아요? 이거는 짝퉁 지식인 얼렁 네, 네, 그렇죠 오늘 네. 얼렁뚱땅 지식인이라는 이야기네요.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참 멋진 용어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지식인이나 전문가나 과학자라는 사람은 거의 장사꾼들이 어쇼쇼쇼쇼 좋아요 좋아요 사세요 사세요 하는 이런 그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장사하겠다는 식의 생각밖에 안 하고 그거를 뭐 아까 뭐라고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다고요? 이제 해보겠다. 뭘 해봐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렇죠. 네. 좀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나온 걸 보고 저분 주위에 있는 이 참모라는 사람, 전문가는 사람들이 다 장사꾼이구나. 그리고 진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에센스가 뭔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구태의연하게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책을 어쨌든 다각도의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만들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전문가가 맞다고 한 거를 공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크, 진짜 만약 그랬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로봇 수준이거나 아니면 둘리시 수준의 텅 빈 인간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참모들의 이야기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그분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 진짜 그 문제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위원회만 만들면 정치인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믿는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보통 근데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은 사람들을 아니죠. 뭔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알 것 같은 사람이든 모를 것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위원회만 만들면 돼. 그리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했다.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는 위원회의 능력 부족이었다. 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면 위원회 탓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어차피 안 될 거 탓으로 돌리기 위한 준비 활동을 이분이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가장 잘하던 방법이었고 뭐 그전에 노무현 때나 DJ 때도 잘하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인 관료의 문제 해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셔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지 아세요? 통일일까요? 아니에요. 아, 남북관계 아니면 교육? 복지? 교육. 그분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걸 보면 교육에 대해 진짜 모르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정권 것 같고요. 그분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정책, 청와대 현황판까지 딱 해놓은 거.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혜택.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은 이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새로운 어떤 방안이고 방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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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렁뚱땅 씨. 네.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하고는 어떤 연결이 있나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오, 훌륭하신 이야기예요. 밥 먹으면 배불러진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당연하죠. 과거에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없어지는 게 더 많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예. 자, 이 말은 그분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를 가장 큰 국정 시책으로 낸 것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참 어떻게 보면 당신도 그걸 전혀 고려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없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당신이 이 옷을 입으면 이건 착한 사람들한테만 입는 옷입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말려 들어갔을까요? 안 말려 들어갔을까요? 말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하면 문 대통령이 이제 사기 안 당하실 수 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얼렁뚱땅 씨가 그걸 알았으면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겠어요? 문 대통령 옆에서 사기치고 있었겠지. 아니 사기치는 분들은 모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분들은요 자기가 사기치는 걸 알고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문 대통령은 그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그 사업자들한테 또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사기 당한 거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지내고 있고요. 또 더 놀랍게도 그 사기치는 분들은 각자 뭐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각기 다 비즈니스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또는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 사연 주신 분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금 위안이 될까요? 아 근데 이분한테 위안 되겠지만 청취자들한테 위안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까고 끝났잖아. 누굴 깠어요? 문 대통령을 까고 끝난 게 됐잖아요. 아니 문 대통령이 뭐 알바 미연애가 깎게? 아니 지금 뭔 소리예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사기를 안 나오고 사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문 대통령이 사기 다룬 거야.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혹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이 이니 구즈로 해가 청와대에서 네, 그... 기념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기념품 만든 디자인이 영국의 어느 호텔 디자인을 뺏겨와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기념품 가게 판다고 출시를 하려고 했다가 이거 영국 호텔에서 파는 디자인인데 이런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아예 널려 있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걸 경고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 거야 지금? 저도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그리고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 뭐 AI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이런 이야기 할 때
아, 저 인간이 또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는 거를 훨씬 잘 배울 수 있다. 속지 말자. 우리는 속아도 슬퍼하지 말고 다 그게 또 다른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으로서 받아들이자. 네. 정말 딥러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딥러닝의 에센스는 알파고 그 정해진 거 바둑 두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학습이 딥러닝이다라는 예.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4차 산업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뜬구름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 딱 다가와요.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이게 황심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죠. 네. 네. 근데 놓으시면 누구세요? 네, 줄리였습니다. 네. 저는 얼렁뚱땅입니다. 네, 얼렁뚱땅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